칼로리는 낮으면서 단백질 함량이 높은 맥도날드, 버거킹입니다. KFC, 맘서치, 롯데리아. 구성을 보면 보니까 패티 자체가 와, 판단지 비율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김계란님이 그렇게 극찬한 칼로리를 낮춰서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다음날 몸무게입니다. 1월 27일 74.1kg입니다. 현재 시간 아침 8시가 좀 안 됐고요. 네, 맥도날드 왔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네, 아침이라 맥모닝 세트 주문 가능합니다. 베이컨 에그 맥머핀 세트 선택. 네, 콤보. 음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 다음에 상하이 치킨 스낵랩. 영양정보 보면 이제 단백질 12g에 303칼로리입니다. 에그 맥머핀의 영양정보는 327칼로리에 단백질 19g. 포장했고 먹으러 가볼게요. 현재 시간 아침 8시입니다. 네, 맥도날드에서 맥모닝 상하이 치킨랩 사왔고요. 음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베이컨 에그 맥머핀 이거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안에 계란이랑 베이컨 보이고요. 치즈들도 좀 보입니다. 네, 이렇게 크기는 조그맙니다. 먹어볼게요. 계란 맛이 많이 나고 치즈 맛도 많이 납니다. 담백하면서 맛있네요. 이렇게 치즈가 꽤 많이 들어갑니다. 보통 햄버거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건 먹고 담백하다 느꼈거든요. 이건 나트륨이 687이네요. 여러 가지 메뉴 중에서 제가 베이컨 에그 맥머핀을 선택한 이유는 계란과 베이컨과 치즈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크기는 작지만 단백질 함량이 19g이나 들어 있습니다. 역시 아침에 커피. 다음은 상하이 치킨 스낵랩 먹어볼게요. 안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기 상하이 치킨이 들어있고 베이컨, 야채들 이렇게 있고요. 가운데 하얀 소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맥모닝보다는 살짝 더 자극적인 느낌입니다. 가운데 있는 상하이 치킨 요게 살짝 매콤합니다. 이 하얀색 소스가 맛있어서 제가 상하이 버거를 원래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 맛이 나서 맛있네요. 303칼로리인데 당은 3g, 단백질은 12g 정도 들어있어요. 마지막 한 입. 첫 번째는 맥도날드에서 맥모닝이랑 치킨 랩을 먹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조그매서 배가 안 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그 다음 햄버거를 먹으러 왔는데요. 네, 바로 버거킹입니다. 와, 버거킹 안 온 지 엄청 오래됐는데 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주문해 보겠습니다. 제가 정말 먹고 싶었던 기본 와퍼 먹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트를 시키면 칼로리가 많이 높아지겠죠? 기본 단품. 그 다음 재료 변경해서 제가 좋아하는 거 공짜로 하나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토마토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코울슬로 같은 경우에도 칼로리가 있으니 조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와퍼가 나왔습니다. 네, 먹어볼게요. 네, 지금 아침 10시 좀 전인데 매장에 저밖에 없습니다. 와, 맛있는 냄새가 대박인데. 자, 보면 고기 패티, 토마토 사이에 양파 이렇게 있고, 아까 먹었던 맥모닝에 비해서 사이즈가 훨씬 크고 묵직합니다. 되게 맛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역시 와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보면은 안에 내용물이 진짜 실해요. 그리고 이게 단백질 함량이 꽤 높습니다. 와, 양파가 같이 씹히는 게 진짜 맛있어요. 이 와퍼가 619칼로리에 단백질이 29g, 거의 30g 있는데 탄짠지 비율은 적절히 들어가 있습니다. 지방도 적지가 않아요. 다만 지방도 높고 당뇨도 10 이상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시에는 추천하지 않지만 벌크업을 하거나 그럴 때 탄단지를 맞춰서 먹는다? 그러면은 좀 든든한 한 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요네즈 소스가 있습니다. 마요네즈 같은 경우에는 지방도 높죠. 햄버거가 생각보다 탄단지 비율이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콜라, 당류가 굉장히 높은 콜라와 감자튀김이죠. 튀김 같은 경우에는 지방 함량과 칼로리가 엄청 높아집니다. 그래서 튀김과 콜라를 안 먹고 제로 음료, 햄버거만 먹으면 탄단지 비율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버거킹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이게 속세의 맛이네요. 와퍼 특유의 고기 맛이 진짜 제 스타일입니다. 마지막 한 입. 두 번째 식사도 끝.
네, 운동 끝났고 햄버거 먹으러 가겠습니다. 네, KFC 왔습니다. 와, KFC는 진짜 몇 년 만에 오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주문해 보겠습니다. 네, 요거. 아, 요 징거버거 주문해 보겠습니다. 영양 정보 들어가서 보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오, 되게 좋네요. 징거버거는 472칼로리, 단백질이 무려 31g이나 들어있죠. 포화지방이나 당류도 네,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네, KFC 징거버거 구매하고 왔고요. 단백질이 31g이나 들어있는데 오, 칼로리가 472칼로리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와, 그리고 엄청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구성을 보면은요, 빵에다가 패티 있고요, 토마토, 양상추, 네, 마요네즈 소스가 좀 있습니다. 아, 운동 다녀와서 너무 배가 고픕니다. 네, 보시면 오, 크기도 좀 크고 푸짐합니다. 먹어볼게요. 와, 여기 안에 패티 진짜 치킨 맛이 납니다. 이게 확실히 튀김 패티긴 한데 닭이기 때문에 단백질 함량은 꽤 높은 것 같습니다. 마요네즈 있는 부분. 버거킹이랑은 또 다른 매력이 있네요. 여기서 목마를 때 시원한 나랑드. KFC가 버거도 잘하네요. 생각보다 맛있네요. 저는 좀 이따가 다른 버거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매장 왔습니다. 맘서치입니다. 와, 맘서치 여기 좋은 버거 많은데 들어가서 볼게요. 자, 버거로 여기서 추천을 많이 받은 게 두 가지인데 필렛버거, 여기서 사이드는 아, 먹고 싶지만 패스 이렇게 주문해 보겠습니다. 맘서치 휠렛버거입니다. 예, 김계란님이 그렇게 극찬한 예, 휠렛버거입니다. 네, 맘서치 휠렛버거입니다. 와, 엄청 큽니다. 586칼로리에 단백질이 무려 39g이나 들어있는데 보니까 패티 자체가 와, 엄청 큽니다. 대부분의 버거에는 이런 식으로 안에 하얀색 소스가 있네요. 네, 마요네즈 소스가 있어야지 버거가 맛있나 봅니다. 네, 요거랑 이제 토마토랑 양상추 먹어볼게요. 야채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와, 고기 부분이 진짜 두꺼워요. 한 입에 먹기 힘든 정도. 와, 이게 먹어보니까 되게 버거가 푸짐합니다. 이게 4,400원이면 가성비도 좋고 단백질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제 입장에서 너무 좋은데, 이게 보니까 닭 다리살이 아니라 닭 가슴살이어서 단백질이 되게 많기도 하면서 되게 맛있습니다. 와, 보시면 왜 단백질이 높은지 알겠습니다. 닭가슴살 패티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저는 평소에 이것보다 퍽퍽한 닭가슴살을 먹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만족스럽습니다. 필렛버거는 주문하고 바로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토마토 때문에 좀 나중에 먹으면 눅눅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한 입. 아, 이거 한 입에 들어갈까요? 이게 햄버거만 다섯 개째인데 왜 벌크업할 때 쌀밥이 좋은지 알 것 같습니다. 이게 소스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속이 좀 니글니글거리기 시작은 하는데 그래도 맛은 굉장히 있습니다. 이제 한 3시간 정도 뒤에 마지막 햄버거 먹어보겠습니다. 네, 저녁 레슨까지 마무리하고 마지막 햄버거 먹으러 갑니다. 네, 마지막은 롯데리아로 왔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네, 오늘 롯데리아에서 먹을 건 이겁니다. T-Rex 버거, 그 다음에 버거만. 마지막 네, 롯데리아 티렉스 버거 구매했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는데 이번에는 제가 하얀색 소스를 빼달라고 했는데 오, 너무 감사하게도 빼주셨습니다. 와, 이렇게 햄버거가 오늘 이제 6개째인데 배가 부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금방금방 배가 고픕니다. 왜냐면 감자튀김이나 아니면은 뭐 너겟이나 이런 사이드를 안 먹고 햄버거만 먹으니까 뭐 생각보다 배가 엄청 부르진 않아요. 근데 평소에 먹지 않던 당이나 아니면 튀긴 패티 같은 이런 지방을 먹으니까 혹은 밥 먹을 때보다는 불편한데 그래도 이번에는 소스를 뺐습니다. 이렇게 햄버거 소스를 빼고도 칼로리를 낮춰서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 케첩, 제가 좋아하는 케첩인데 칼로리가 거의 없는 이제 소스입니다. 여기다가 요걸 소스를 뿌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뿌렸어요. 자극적인 소스를 빼고 칼로리가 거의 없는 소스를 뿌려서 먹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와, 이것도 패티가 이게 뚫고 나옵니다. 엄청 커요. 패티 엄청 큽니다. 먹어볼게요. 오늘 재료음료를 많이 먹어서 마지막은 블랙빈티 차로 먹겠습니다. 제가 마감 시간쯤에 갔는데 패티를 그 자리에서 튀긴 다음에 나오자마자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엄청 뜨겁습니다. 자, 보면은 대체적으로 칼로리는 그렇게 높지 않으면서 단백질 함량이 좀 많은 제품을 제가 구매를 했잖아요. 보니까 패티들이 전체적으로 크고 두툼합니다.
패티 합격. 보면은 딱딱하죠? 그래도 맛있네요. 버거를 6개를 먹어도 배가 고파지긴 합니다.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어떤 음식을 먹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총량이라고 생각합니다. 햄버거를 진짜 좋아하지만 많이 먹으니까 진짜 밥이 너무 먹고 싶습니다. 밥에다가 계란후라이 두세 개 딱 넣고 간장이랑 참기름 넣어서 김가루에 먹고 싶습니다. 마지막 한 입은 소스를 다시 뿌려서 이런 식으로. 네, 다음날 몸무게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다섯 개 매장에서 여섯 개 햄버거를 하루 종일 먹어봤습니다. 햄버거를 먹으면서 느낀 게 콜라 같은 단 음료 또는 이제 사이드, 감자튀김이나 너겟이나 뭐 아이스크림 같은 디저트나 사이드를 안 먹으면서 햄버거만 먹으면 햄버거를 잘 고르면 생각보다 칼로리나 매크로가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느꼈는데 뭐든지 과하면 좋지 않다는 것을 또 느꼈습니다. 다이어트하거나 벌크업할 때 쌀밥을 주로 먹는데 쌀밥은 하루 종일 이제 다섯 개를 먹어도 속이 불편하지가 않는데 햄버거는 아무래도 이제 패티가 튀김 패티이기도 하고 평소보다 나트륨이나 아니면 당을 훨씬 많이 먹어보니까 속이 니글니글하고 소화하는데도 조금 힘들고 오늘 하루 컨디션도 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다이어트 할 때는 햄버거를 거의 먹지 않거나 아니면 가끔씩 한 끼를 넣는다면 안에 있는 소스는 다 빼고 칼로리는 낮으면서 단백질 함량이 높은 그런 이제 버거를 추천을 하고 만약에 본인이 리메스업이나 벌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한두 끼 정도는 햄버거로 먹어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콜라나 사이다 같은 단 음료나 사이드를 먹지 않고 제로 음료 또는 물이나 차랑 같이 먹으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햄버거를 하루에 이렇게 6개나 먹어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먹어보니까 되게 맛도 있었고 좋은 경험이었고요. 다음에 이 영상이 반응이 좋다면 국밥이나 뭐 서브웨이, 샌드위치 뭐 다양한 여러분들이 댓글로 추천해주시는 음식을 24시간 동안 제가 설정한 칼로리에 맞게 또 먹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고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원하시는 영상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